안녕하세요. 스리미TV 삼탄입니다. 누구시죠? 아, 김희담입니다. 아니, 누구 여기요, 형? 아, 다시 하자. 아, 갑자기 질문 들어와. 안녕하세요. 뮤지컬 스리미에서 그 역할을 맡은 김희담, 나 역할을 맡은 윤은호입니다. 오늘은 손바닥 밀치기 밸런스 게임 하고요, 우정 테스트를 할 생각입니다. 우리가 얼마나 친한지를 확인해보는 테스트니까 기대해보겠습니다. 네. 제일 못 찍는 두 명 붙여놓고 하니까. 끊이는 거 알아요? 야! 야! 아, 이거 가리면 돼요? 뭐야? 가리면 돼요? 차도밖에 못 읽었어. 아, 씨, 뭐야 이게? 이거 영어로 쓰고 그래. 안경! 안경! 좀 더 안경이요. 에브리바디, 아, 에브리바디 원츠. 안경은 두 글자여가지고 가리기 쉬웠을 것 같았습니다. 아니, 쉐이더는 뭐예요? 아, 그래요? 전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그냥 한 거예요, 사실. 저 영어지. 두 글자면 안경이냐? 이거 왜 안경밖에 없어. 하나, 둘, 셋 해서 같이 치기. 네. 하나, 둘, 셋. 야! 어! 이거 뭐야, 나 만졌어요. 거짓말 했잖아요. 원래 그런 거야. 너 혼자 사겠다고 거짓말 했어. 아니야, 전략이야, 나도. 자, 하나, 둘, 셋. 아, 진짜, 진짜. 오. 됐다. 좀 나. 담배. 근육이네요, 형. 담배가 최애 소품입니다.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두 글자가 필요했어요. 저는 거짓말이에요. 저도 역시나 이제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염산병을 이렇게 붙일 수가 없어서 일부러 띄워놨어요. 아니, 너 염산병 만지지도 않잖아. 그래도 최애일 수 있죠, 형. 뭐라고? 그래서 최애일 수 있죠. 나 이겨서 꼭 본다! 잡으면은 우리 그거 하자. 잡으면 발 잠깐 이렇게 착해주기. 제가 한번 봐줄게요. 맞아, 맞아. 한 글자 봤는데 알았어. 이건 바보지. 두 글자밖에 안 됐어. 아니, 발이 두 개밖에 없어서 두 글자. 잠깐만, 나 이거 깨문 거 같아. 아, 이거 어떻게 알아, 이러면. 난 네가 담연희 하버드? 맞죠. 레이슨이가 똑똑해요. 레이슨이 훨씬 똑똑해요. 이게 IQ 50의 차이에요, 형. 형 160, 저 210이잖아요. 네, 넘어가시죠. 질문? 에이, 저 존경받는 걸 좋아해요. 이 IQ가 낮아서 자격지심. 이미 존경해요, 형. 아, B. 되게 상처받을 것 같아, B는. A 같은 경우는 저는 훌훌 털어버릴 수 있거든요. 하루만 해버렸다고? 좀 화난데? 화날 건 없죠. 제가 일부러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. 아, 좀 쓰다가 버리는데. 아, 잃어버린 거구나. 버린 게 아니구나. 잃어버린 거. 선물 하루 만에 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, 도대체? 어? 둘 다 화 안 나는데, 사실? 에이, 다시. 에이. 어, 잃어버린 건 네 책임이니까. 뭐, 어떻게 해. 다시 사줘? 아. 둘 다 별로죠? 네. 처음에 딱 A 읽자마자, 아, 이거 아니다. 이러고 딱 B를 읽었는데, B도 아니네. 야, 근데 너 내 개그 좋아하잖아. 형. 너 진짜 왜 이래? 전 A를 하고 있어요. 예, 그 얘. 전 A를 이미 하고 있어요. 어, 얘 하루 종일 저 좋아해요. 얘. 웃는 게 아니라 웃어 주는 거. 확실해요. 조심, 조심, 조심. 어, 웃으셨어요. 이미 하고 있는 거라 A입니다. 어때요? 약간. 아니, 나 아직 개그 한 적 없는데 이거 너무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? 저게 저거예요. 저 이다, 저기 하루 종일 이담 개그라고 적혀 있는 게 아직 개그예요. 이담이 계약서를 쓰죠. 전 안 써요. 아, 엄마가 함부로 저런 거 쓰지 말랬어요. 아니, 무슨 계약서인지 알고. 뭐든 그런 거 함부로 쓰는 거 아니라고 했어. 레이슨은 정말 큰 선택을 한 거예요, 형. 그걸 아니, 알아줘요. 레이슨이 아니라 은호랑 이담 계약서잖아. 뭔데? 형 할 계약서 할 건 뭐가 할 건데? 나는 은호한테 하루 종일 뭐 잘해준다, 칭찬해준다, 아나씨 500원, 뭐 1000원 이렇게 지불한다. 둘 짜신 거 아니죠? 왜요? 질문이 똑같은데? 대박인데? 은호가 서브웨이에서 맨날 먹는 메뉴는? 아, 얘 은호가라 했어. 뭐라고 해요, 형? 맥이라고 하면 되냐? 질문이잖아, 질문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서브웨이에서 내가 자주 먹는 샌드위치는? 형 샌드위치 먹어요? 아이씨. 무슨 샌드위치 안 먹냐, 그러면? 샐러드 먹잖아요. 아니야, 이제 샌드위치 먹어. 그거 알아요, 저 은호가 먹는 거.
스테이크 앤 치즈 샌드위치. 형 샌드위치 안 먹는데? 아 형은 잠깐 꺼주세요. 너무 열받아가지고. 샌드위치인데 이 형은 저걸 넣어요. 계란 오믈렛이 있는데 그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. 1200원인가 1300원 내면은. 맞아. 그거 한 두세 장을 넣어서 추가를 해서 먹어요 항상. 그렇지. 이게 뭐? 그러니까 메뉴 뭐? 로스트 치킨 맞잖아요. 슈니첼. 슈니첼이 뭐예요? 슈니첼 페퍼민트인가? 그 새로 나온 거? 나 그거 좋아해. 거짓말이야. 한번 먹고 안 먹는다. 나 어제도 먹었어 그거. 형 그때 한번 처음 먹고 안 먹는다고 했잖아. 그 이후로 계속 먹는다니까? 아니야 슈니첼 그거 좋아해. 알 땐. 형 슈니첼 먹는 거 아무도 몰라요. 슈니첼이 뭐야? 슈니첼 페퍼버거 그 있잖아. 페퍼버거 닭고기야 뭐 돼지고기야 닭고기 후추다. 은호가 좋아하는 리차드는? 뭐? 네? 은호가 좋아하는 리차드? 우리 리차드 중에 세 명 중에 비단 리차드? 아주 틀렸어요. 아 서운하네. 저는 다 좋아해요. 다예요. 뭡니까 이게? 좋아하는 리차드 세 명. 은호가래. 은호가. 좋아합니다. 내가 사는 동네는 그때 갔잖아요. 그러니까 어디냐고. 근데 제가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너 왜 몰라? 다 같이 갔잖아. 다 같이 갔는데 동현이 형네 매니저님께서 태워주셨어요. 저희 그냥 차 안에 가지고 저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형. 근데 동네 형 프라이버시라서 얘기하면 안 돼요. 아니 얘기하면 안 돼요 형. 얘기해도 돼. 다 알아 사람들. 이태원 이태원. 아니야 망원도. 아니야 나 무슨 나 거기 지하철 타고 갔는데 그죠? 짜증나 이거 게임 하지 마요. 나 너무 서운해. 합정 아니라고. 세 글자 힌트 줄게 힌트. 우와 남산 남산. 아니 지금 날 봐. 우와 기대 환희. 해방촌이라고. 해방촌. 해방타운. 나 알아요 그 프로그램. 해방타운이 그 해방촌 아니에요? 아니에요?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럼 추석이 추석.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잠깐 짧은 시간이었지만 더 사이가 나빠진 기분은 뭘까요? 저희한테 게임 자꾸 시키면 승부욕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. 아닌데 난 널 사랑했는데 너가 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.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요. 귀여운 척 은호가라고만 하고 송편만. 충무아트 센터 블랙에서 10월 3일까지 저희 쓰리미 하니까 많이 많이 와주세요.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. 안녕. 사랑합니다.